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DOD 카르코사.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안에 뭐가 있지? 뭐 스티커랑 뭐 밑에 이렇게 고무판. 네. 그리고 이거 테이핑이 되어 있네요. 짠! 와, 스크래쳐 봐봐. 와, 이거 되게, 와, 되게 잘 돼 있다. 이 그래픽 되게 예쁘게 프린팅을 해놨네요. 자, 이것도 펀인데요. 하이컷 있고요. 애프터. 애프터 노브 있고요. 할리랑 댐 있고, 이거 토글 스위치 있죠. 그리고 비포, 아웃풋. 아, 이게 그 노브 네이밍이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노브 돌려보면서 우리 사운드 들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죠? 네, 아웃풋 있고요. 덜도 있네요. 250g? 우와! 260g이었어. 네. 자, 이거 되게 디자인이 여기도 이렇게 높낮이를 달리해가지고 좀 더 유니크하게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좀 더 입체적으로.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기타리스트 송지아 양의 리뷰 도우미 김정우입니다. 예! 호호호 계속 해보시죠. 아, 그래서 저번 주에 말했잖아요. 네. 그 저 요즘 또 뭐 계속 하고 있다고. 요즘 OST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드라마 OST. 아까도 막 전화 걸고 막 하시던데. 네네, 지금 이제 이번 달 드라마요? 네, 드라마.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 드라마 OST라서 이제 엔딩 타이틀곡으로 제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됐어요. 나훈아 선생님은 안 나오시나요? 안 나오시고. 뭐 여자 복수극이에요, 복수극. 근데 오늘 그러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이펙터가 제대로 걸렸네요. 제대로 걸렸죠, 지금. 복수와 자, 이펙터 볼게. DOD에 나온 거. 카르코사. 카르코사. 네, 퍼즈예요. 네. 우리가 그래서 카르코사에 대한 이 네이밍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가 많았어요. 알아보려고 막 지금 이거 리뷰 시작하기 전에 엄청 찾아봤는데 결론은 저희가 알아본 것까지 말씀드리자면 네. 고대 소설에 나오는 지명이라고 해요? 그냥 꾸며낸 도시인 거죠. 네. 네, 그 킹 인 옐로우라는 소설에서도 회자가 되었던 그 지역 이름이고 도시 이름이고 여기는 좀 이렇게 뭐 다크하고 신비롭고 고대 신비로운 좀 뭐 저주받을 만한 곳 라는 그런 컨셉으로 그 도시 제목 이름을 카르코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뭐 카르코사라고 하면 좀 저주받은 도시. 그러니까 뭐 고대 고담 시티 뭐 이런. 그렇지 뭐 그런 느낌. 네,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킹 인 옐로우라서 그런지 그 소설이 진짜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랗게. 뭔가 노랗게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림인 것 같고. 그리고 음침한 좀 이런 거 뭐 위에 이렇게 구름도 좀 이렇게 좀 있고. 무시무시하고요. 뭔가. 저주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요. 이름에 대한 네이밍에 대해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많이 느껴지죠. 이펙터를 만들면서. DOD가 옛날에 좀 직결적인 이름이었는데 막 헤비 메탈 막 그쵸? 메탈 드라이브 막 맞아, 이런 식이었는데 이건 좀 의외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DOD답지 않게 뭐 이런 것도 그리고 DOD가 그냥 보스처럼 심플한 다 그런 거였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퍼즈라는 퍼즈인데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막 메탈에 어울리는 퍼즈? 메탈 음악에 어울리는 퍼즈? 네.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왠지 꺼먹고 느낌이. 막 묵직하고 좀, 막. 좀 뭔가 저주받을 것 같은. 네 그럼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팬더 트윈 리볼브에다 연결해놨고요. 터지는 거 아니야? 막. 메탈리카잖아.
받았어. 노이즈 걸리는 거 봐. 오, 무섭네요. 와. 이거. 자, 여기 노브 이름 아까 전에 초반에 여기 박싱 할 때요. 비포는 뭐냐면요. 퍼즈의 양. 퍼즈 양. 예, 양 조절한 거예요. 예. 믹스에 믹스. 예. 그리고 아웃풋은 그냥 아웃풋이죠. 출력. 아웃 그리고 애프터는요. 예. 애프터지. 예. 얘는요. 바이어스 컨트롤 퍼즈 질감을 변경해요. 아, 퍼즈 질감 변경. 질감. 질감 봐. 예. 질감이 좀 자잘자잘하죠, 얘는. 아, 아예 그치 그치. 아예 부딪혀 상쇄해. 예. 예. 아예 없어지죠. 예. 예. 그렇게까지.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은요. 예. 좀 그냥 우디한 퍼즈. 예. 일정한. 일반적인. 네. 그리고 이러면 좀 부러진 퍼즈 톤. 뭐가 안 부러지 이렇게. 퍼즈 톤이 톤 같아.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는 그냥 현대적인 일반적인 중음으로. 저는 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이컷은 이제 하이컷이죠. 그리고 중간에 여기 토글 스위치가 있어요. 얘는요. 댐? 댐하고 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 받았냐, 축복을 받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댐은요 중저음, 저음 및 중저음 부스트를 볼 수 있게 사용하고요. 예, 할리는요 더티 채널 사용에 적합한 베이스 컷을. 아, 이게 그, 더티 사운드야 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리면 살짝 좀 깨끗하고, 네 맞아요. 위로 올리면 약간 둔중하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좋다. 한 마샬 한번 물어볼까요? 네. 어우, 상당히 늘었군요. 느낌이 나죠. 이 정도면. 와. 뭐 얘 만지는 거마다 톤 변화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어서 좋네요. 편하고 좋네요. 그리고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아무리 만져도 그냥 퍼즈는 퍼즈 사운드다. 그냥 볼륨 조절이나 되고 드럼 조절이나 되고 그런 것들이 거의 많은데 얘는 다양하게 이렇게. 예. 퍼즈의 그 혼 사운드처럼 뾰족한 것도 되는데 그냥 노멀한 드라이브 느낌의 퍼즈도 만들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지는 것마다 달라지니까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얘가 169,000원입니다. 가격도 좀 괜찮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169,000원이에요. 한 번 더 잠깐 이거 팬더에다 다시 한번 해보고. 이런 거 재밌다고. 진짜 재밌네요. 펑키한 느낌도 더하면서
뭐 이렇게 좀좀 4차원 뭐 이런 느낌도 네, 좀 나고. 그렇죠. 요즘에 이런 거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사운드 메이킹 할 때 퍼즈만한 게 없군요. 그렇죠. 제일 뒤에 친하고. 딱 꽂히니까 어쨌든 예. 개성 넘치는 막 확 그냥 그렇죠. 드라이브 계열에서는 퍼즈가 가장 짱이네요. 개성 예. 넘치니까요. 예. 아 이거 꼭 우리 이 그 카르코사 퍼즈 말그렉도 네. 딴 퍼즈렉도 퍼즈만 밟으면 뭐가 확 변하니까 어쨌든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저의 기준은 렛이에요. 아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렛만한 퍼즈는 아직 못 봤어. 렛은 퍼즈인데 좀 드라이브랑 디스토션 기능이 맞아. 더 충실한 퍼즈고요. 아. 이건 디스토션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안 되지. 그러려면 진짜 퍼즈로 이렇게 하든가. 아 뭔가 아 무슨 느낌으로 했는지 알겠는데. 맞아 맞아. 예. 좀 뭐, 생각보다는 안 와닿았어요. 뭐 있으나 없으나. 네. 네. 근데 어쨌든 세련된 사운드의 퍼즈를 구현을 하려던 게 맞다. 네, 그거는 여실히 느낄 네. 수 있는 거여가지고 그럼 한 줄 평 주시죠. 네. 2020년 퍼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퍼즈계의 단편 소설. 네. 네. 짤막하고 짧아, 재밌고. 네. 아, 근데 다목적 퍼즈로는 쓸만할 것 같아요. 자, 몇 대 몇? 7점. 7점. 아, 네. 자, 이 그림은 멋있고 다 좋았는데 네. 너무 현대적입니다. 네, 네. 현대적이죠. 개성이 있는데 없었다. 네, 뭐 이런 느낌. 개성이 있었는데 없었다. 그래서 네.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모던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용성은 좀 네, 있는 퍼즈였던 것 같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로 찾아올 텐데요. 네. 요즘 환절기고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다가 또 오늘 또 늘어났네요. 네. 네, 앞으로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그러들수록 네. 더 조심해야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 다 조심하시고요. 우리 저희 다음 시간에 멋진 기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